이번 시간에는 데크입니다. 데크는 스택과 큐의 장점을 구현한 겁니다.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양방향에서 모두 실행되는 자료 구조를 말하고요. 더블 엔디드 큐를 데크라고 부릅니다. 스택과 큐의 장점을 구현했고,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푸시 리얼, 팝 리얼과 같은 이런 명령어들을 써서 양방향 삽입 삭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다. 자, 데크 종류는 스크롤과 쉘프가 있습니다. 스크롤은 입력 제한 데크를 말하고요. 쉘프는 출력 제한 데크를 말합니다. 스크롤은 출력은 양쪽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입력은 한쪽만 허락해줍니다. 중요하죠. 쉘프는 입력은 양쪽 모두에서 발생하지만 출력은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쉘프입니다. 그러니까 데크는 기본적으로 입출력이 양방향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입력을 제한하거나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스크롤과 쉘프로 나눈다는 거고요. 요 개념까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뭐 키워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